아니네요. 1년 7개월 만에 정규 앨범으로 돌아왔습니다. 신촌거리를 콘서트 현장으로 만든 엄청난 열기, 눈을 뗄 수 없는 매력의 내 남자와 게릴라 데이트 함께 하시죠. 하나 둘 셋 출발 가시죠. 어마어마한 지금 네.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맞아, 오랜만에 왔거든요 신촌. 어. 진짜로 그러니까 또 사람들도 엄청 많고 또 약간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게 역시 게릴라 데이트 뿐이네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주시는 걸 보고 어떻게 OST. 저희가 듣고 가야 되나. 아, 그러니까 네. 오늘 줄은 몰랐는데. 그러니까 너무 많은 팬들이 좀 뭐 이번 앨범에서 CM 블루 가장 크게 달라진 게 따로 어떤 게 있을까요? 자작곡으로 채워졌고 뭔가 CM 블루의 색깔이 많이 묻어나온 곡인 것 같아요. 정규 앨범을 만들다 보니까 너무 노래가 다 좋아서 오히려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민분들을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번 타이틀곡 제목이 뭡니까? 이 신발이 맞는 분이 오늘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CM 블루의 신데렐라를 찾아라. 아무나 될 수 없죠. 저희가 몇 가지 관문을 거쳤습니다. 야, 최종 후보는 3명. CM 블루를 나는 이런 식으로 온몸으로 표현하는 거야. 나 CM 블루 너무너무 좋아한다. 표현하기 시작. 기쁜 건지 슬픈 건지 모르겠습니다. 표현하기 시작. 목소리 구성지시네요. 이건 뭐죠? 어때요? 오, 완전 팬인데요? 정말 잘했어요. 훌륭한데요? 알았어요. 자, 시작! 오랜만입니다, 오지명 씨. 아, 알겠습니다. 네. CM 블루가 이래서 좋다. 장점 시작! 노래가 좋아요. 키가 커요. 사랑스러워요. 멋있어. 래퍼들인 줄 알았습니다. 밤새 것 같더라고요. 키도 커요. 나보다 말랐어요. 재밌어요. 됐어요. 예. 오, 잘하네. 그거 다 합친 사람이 이다희 씨잖아요, 이다희 씨. 신데렐라 서인영 씨 잘 있죠? 서인영 씨 신발을 한분한분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관문입니다. 신발 너무 너무 예쁘시죠? 어떡해. 잠시 저 발렌티나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발에 살쪘나? 핑계죠? 맞았다. 맞았네요. 뒤꿈치 보여주세요. 발가락만 맞았습니다. 완전 커, 225인데? 오! 드디어 찾았습니다. 신데렐라. 예. 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신데렐라 된 소감이 어때요? 황홀하네요. 황홀해요. 선물 있어. 선물 있어. 선물. 자, 1번 선물 CD. 2번 선물 퐁퐁. 알겠습니다. 나는 신분들한테 너무 궁금한 게 많다. 왜 이렇게 갑자기 입을 다물지 못해요? 아, 너무 잘생겨서.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입을 다물지 못해요. 정신 있어요? 아니요. 취하신 것 같습니다. CM 블루 가장 좋아하는 멤버 누굽니까? 저. 결국 민혁을 선택했는데요. 선물 갑니다. 웨딩 하보 찍는 줄 알았습니다. 들어가시네요. 지나가시는데 소주 냄새가. 후끈 날아오는 열기 속에서 갑자기 등장한 남성. 와, 진짜 이렇다. 신데렐라. 외톨이야. 술 드시고 오신 거예요? CM 블루한테 취했어요. 언제부터 CM 블루 좋아했습니까? 데뷔 때부터 외톨이야를. 저 술 드신 거 아니죠? 술 드시고 오신 건데. 진짜 집에서 외톨이야 혼자 부르고. 자, 그럼 형들이죠. 네. 네, 형들에게 한마디 하세요. 형들 정말 잘하고 있고요. 이번 투게더 신데렐라 정말 대박 나셔서 일본 가서 돈 쓰러 오시라요. 자, 이번 진짜 취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100% 취한 건데. 일본 가서 돈 쓰러 오세요. 알았어, 자, 신데렐라. 이 느낌 그대로 진솔한 이야기 나누러 갔습니다. 이야, 대단했어요 진짜. 정신이 없죠? 정신이 여기 있습니다. 아! 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잠깐만, 화장실. 아, 화장실. 다시.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인터뷰 중에 자리를 뜨는데요. 팬들을 위해서 뭐 하는 사실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정신 씨가 생일이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서프라이즈 파티. 사랑하는 정신이 생일 축하합니다. 연예가 중계에서 oh, yeah. 아,
5일 단 제 생일이었거든요. 아, 화장실에 갔더니 그게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축하합니다. 아, 진짜. 혜성같이 나타났을 때가 몇 살이었어요? 20살 때요. 20살 때. 맞아, 맞아. 네. 20살, 아, 1월에. 헬라데이트 5번. 하나, 둘, 셋! 그렇습니다. 2011년부터 매년 게릴라데이트로 컴백을 하려던 CNBLUE. 진화하는 모습이 재밌습니다. 머리가 굉장히 트렌디한 머리였어요. 와, 진짜 제대로 용된 것 같아요. 아. 바로 어제입니다. 1년 7개월 만에 컴백 신호탄을 알렸죠. 전곡을 멤버들이 작사 작곡했습니다. 앨범 11곡이 모두 자작곡이에요. 네. 내 곡이 타이틀곡이 안 돼서 속상했었다 안 했었다. 아니요,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최고의 작곡가. 제가 올해 작곡 그 발표를 했던 곡이 27곡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대단하다. 나 혼자. 저작권료가 짭짤했던 소문이 있다. 저작권료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티저 영상에서 완벽한 몸매 보여줬죠, 상남자. 대단하죠? 짜자잔. 추웠나 봐요. 사랑하는 팬분들이 나오자마자 CG로, CG로 옷을 바로 입혔습니다. 옷도 진짜 예쁘네요. 사람마다 딱 스타일이 나는 데가 있거든요. 어디가 좀 가슴. 아, 그렇게 예쁜 가슴을 가지고 있었어요, 원래? 거기 만지지 말고 얘기했지. 아유, 그 알잖아, 그 아직 누나 없나. 종현 씨, 네. 종현 씨 판넬 보면 진짜 재밌을 거예요. 짜잔! 와, 이거 합성한 거 아니죠? 똑같아, 옷만 바뀌었고. 야,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게 네, 진짜. 유명합니다, 팬분들 사이에서. 표정이 다 똑같습니다. 저렇게 찍기가 더 힘들겠어요. 잘생기는 얼굴이잖아요. 근데 이게 연기돌이 빠질 수가 없는데 이 여배우와 함께 한번 연기 한번 해보고 싶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도연 선배님 너무 번. 좋아요. 전도연 네, 선배님. 진짜 개인적으로도 팬이고 막 영화도 다 찾아서 보고. 박보영 씨. 아. 너무 귀여우시더라고요. 너무 그죠. 송은희 씨가 제일 사랑하는 민혁 씨. 아, 은희 누나 빼고 다. 은희 누나는 이제 평상시에 또 자주 뵙고 또 나 뵈니까 이제 연기할 때만큼은. 솔직히 갑시다. 연상이 좋아요, 연하가 좋아요. 솔직하게 저는 연상이 더 편한 것 같아요. 영원 씨는 연상이 좋아요, 연하가 좋아요. 아, 저는 동생 같은 연상이나 아니면 누나 같은 동생 뭐 이런 스타일 좋아요. 잘 빠져나. 오케이. 센스 넘치는 CNBLUE에게 특별한 연주회를 부탁했습니다. 대단해요, 보세요. 오. 나 혼자 두지 마, baby, call me crazy. 아유, 멋있다. 어떤 악기로든 연주해도 최고의 감동을 선사합니다. 늘 진화하는 모습으로 좋은 음악 들려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멋있어요.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